최근에 그 굉장히 인기를 누리던 어떤 가수가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택시와 충돌을 했는데, 이 음주운전 자체도 큰 잘못이지만 그 사고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그 수습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점점 이제 수습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막 미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음주운전 뭐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반대편 택시 그 기사분에게 참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책임은 제가 다 지겠다고, 그리고는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인사사고가 아니고 그냥 그 차랑 부딪힌 거면 이게 구속까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계속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점점 그 수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듯이 그래서 구속이 되는데, 이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주님 더 가까이 또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신문의 기사, 이 전부 다 우리의 묵상 도구예요. 저는 그 가수의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거를 이제 저에게 적용도 하고 돌아보고 반면 교사로 삼았는데요. 뭐 저야 뭐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음주운전은 뭐 전혀 저랑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도 교훈이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수도 나중에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 맞다. 사람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그게 날 위하는 길이라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교훈으로 그렇게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이 사건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그럼 이 가수분은 어떻게 수습하는 것마다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수렁으로 빠져가는 수습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진 게 많고 지금 뭐 인기 절정이다 보니까 뭐 공연 한번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그 공연이 막 대형 공연이 줄줄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것들이 뭐 당연히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랬을 때 이분에게 참 가슴 아픈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에게 좋은 스승이 계시고 좋은 멘토가 계셨다고 한다면 막 야단을 치고는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 꾸짖어 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카논 목사님이, 저의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게 그 지적해 줄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마음으로 설교할 때요 뒤에 옥 목사님 서 계시는 것처럼, 아닌데 서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계속 제 마음에 그 머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그분이 그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이 구절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 가수의 그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딱 이렇게 별명 하나를 지으셔서 설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별명으로 부르세요. 이 보혜사는,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게 직역하는 보혜사예요.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 보혜사라는 별명으로 담고 계시거든요. 제가 왜 그 가수가 코치가 없나? 어떻게 수습한다는 것마다 인생을 저렇게 수렁으로 몰고 가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입구질이 왜 떠오르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계세요.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참 가슴 아프게도 저처럼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조언해주고 야단쳐주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보혜사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막 면전에다 대고 야단치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없으시죠. 그러나 제 삶의 중심을 잡도록, 그래서 제가 그 가수의 그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난감하면 저는 이제 SOS를 치는 거죠. 성령님, 저는 우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무슨 좀 이제 이메일이 좀 난해한 메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 안 써요. 거의 바로 답 쓰면 실수예요. 제가 우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도 한나절 이상, 많을 때는 한 이틀, 3일, 물론 이제 메일이 많이 오니까 바로 답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글을 받으면요, 어떨 때 화가 나요. 아니 뭐 이게 뭐 이런 오해를 하나? 그래서 막 쓰고 싶어요. 그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100% 그게 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리나라만 그 기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히는데 빵빵빵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 그 참 그 차를 몰고 가시면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저는 부르짖거든요. 내가 하나님 오늘 지금 그 막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들 때문에 전문가들을 만나러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성령이 저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제 말의 설득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는 막 소리 지르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저희의 우둔함을 감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회사 가셔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컴퓨터부터 켜지 말고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컴퓨터를 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인식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잘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누구라서 실수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 가수가 유난히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상황에 당황이 되고 이제 막 눈에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거 상상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다시는 제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의뢰하지 않은 게 참 이분에게 제가 마음이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자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번역은요,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이 뉘앙스적으로 잘못 읽으면 뭐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인격제로 채로 인정해 드리질 않고 그 무슨 수단, 도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고 어릴 때도 굉장히 거부감이 가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상하게 그 당시로 부흥사님들은
거의 다 홀리 보이스라고 다 목이 다 쉬어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막 열받으면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 받으라! 아까 1부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어른인데 제가 막 옥하는 받아라 그러면 이거는 두들겨 맞아야 되는 불경 아닙니까? 이찬수 받아라 아니, 내가 물건입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막 아멘 그러고 그 정말 그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자 중에도 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존중해드리고 항상 그분에 대하여 존중해드리는 그 이상의 그런 마음을 담아드려서 함부로 내뱉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그렇게 막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고 이것도 굉장히 나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아예 성령님을 그 그림자 취급하는 분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인간도요 그렇게 그 따돌리고 하는 거 그거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아예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지금 그 무시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느냐고요. 자꾸 그분을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번역이 썩 잘 된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이 18절에 나오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충만해져라 또 충만하게 되어라 이 권면이에요.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 그럼 뭘로 충만합니까? 그게 앞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는데요 여기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이거는요 성령에 의하여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그 충만함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그 추상적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술 취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금 대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평소에 점잖아가지고요 빨간불에 쑥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마비가 되는 거죠. 그 막 빨간불이 막 가고요 막 차선 막 삐뚤빼뚤 가고 그리고 저기 사람이 오는데 평소에 이분의 인격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 위험한 운전 안 하는데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술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술이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성령이 저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 이제 뭐 약속이 넣는데 자동차 키가 안 찾아지면 그거를 이제 저는 막 중얼중얼하면서 아 성령님 지금 시간이 급한데 키를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 좀 빨리 찾아주시면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사실 뭐 키 하나 정도를 놓고 성령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사소한 삶에도 이분을 개입시킨다는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이분을 개입시키고 이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린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좀 화장실 가면서도 또 누구를 만나면서도 뭐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 큰 소리는 아니라도 항상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를 던져주는가 하면 이렇게 구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쯤에는 이제 보혜사 요 용어 하나만 따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그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분은 보혜사시다. 그분은 내 삶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로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사모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요.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첫 번째로 바른 예배의 회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 여러분이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19절에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우리가요, 바른 예배 캠페인 이거 하고 있는데요. 바른 예배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보면은요, 어떤 교회인지 딱 예배 시작하고 5분만 지나면은 제가 대략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외 없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거는 뭐 단 한 번도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 안에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악기가 화려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참 예배가 살아있어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사실 요즘 제가 목마른 게 뭐냐 하면은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예전을 복원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그 중에 제가 너무 목마른 게 있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가 거의 뭐 이야기를 안 빠뜨리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니까요. 완전 초신자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썩 앉는데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는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 등록을 직접 받았는데요, 등록한 오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탕자입니다. 나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오늘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등록하러 온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뭐 한 격주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그런 낙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든 교회예요. 그 중에 지금 장로가 되시고 중직자가 되시고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모르겠습니다.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도요. 제 귀에는 요즘에 옛날만큼 안 들려요. 아, 이게 딱 앉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요,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자리거든요.